자, 32번은 말이야. 32번은 빈칸인데 3점입니다. 요 앞전에 빈칸은 단어 하나였다면 그죠? 예. 31번은 단어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구입니다. 구, 그죠? 예. 동사 구예요. 빈칸을 보면 사람들은 하고 전부 다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자, 그죠? 첫 번째 동사는 오더, 그죠? 뭡니까? 주문하다. 아니, 명령하다, 그죠? 또는 주문하다 괜찮겠다, 그죠? 예. 여기서 주문하다가 낫겠다. 그 다음에, consume은 소비하다죠. 예, consume은 소비하다입니다. 잠깐만, 요거 필기도 좀. 으쨔쨔쨔. 네. 자, 펜나로 뚝딱. 네, 답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더 주문하다. 두 번째 컨슘은 소비하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try to 동사 했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했었다. get new job. 새로운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증가시켜 그들의 세이빙즈는 저축하니까. 그죠? 예. 비축물을 증가시켜. start invest 투자에 overseas 해외죠. 해외. 예.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반면에 그랬다, 그죠? 반면에 그랬어, 그죠? 여기는 오서부터 오서 요구서부터가 없다,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몇 문제 안 되니까 봅시다. 예. 자, 첫 번째 문장의 동사는 is고요. 예, 절이 보호로 왔다, 그죠? 이만큼이 예, 보호로 왔습니다, 이만큼. 자, the law of demand. demand의 법칙은 대절이야입니다, 그죠? demand, 요구하다 했죠, 요구. 요구하다. 명사는 요구 또는 수요죠, 수요. 수요. 반대 개념은 supply, 공급이죠. supply. supply보다 공급하다죠, 공급. 갑니다. 그새 S가 붙으면 상품 재화죠, 그죠?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죠? 예. 주어가 demand, 요 추상명사, 그죠? 그러니까 여기 동사에 S 붙었다, 됐습니까? as는요, as는 뭐뭐함에 따라 또는 뭐뭐할 때, 뭐뭐하기 때문에 많죠? 가격이 fall 함에 따라 괜찮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싸니까. 그리고 수요가 falls 떨어져요. 언제요? 가격이 증가하면요. 괜찮죠? 가격이 증가하면 괜찮습니다. 하면도.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여기 보면 동사가 아구요, 그죠? 관계대명사 앞에 for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고, 그죠? 뒤에 동사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 문장은 별표 좀 치고 일단 해석부터 할게요. 자, gift and goods는 특별한 형태의 제품이다, 그죠? 특별한 종류의 상품입니다, 그죠? 자, 우리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죠? 위치. 주로 위치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전치사는 원래 뒤에 문장 맨 뒤에 있던 거야. 여기 미안해. 여기 앞에 거 보고 괜히 착각했네. 이렇게 전치사가 있던 건데 이게 앞으로 간 거라고.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앞에 집이 있어요. 하우스 하고요. 휘치 있고요. 관계대명사 we wanted to live in 이게 원래 여기 in the house인데 in 이 the house가 이 앞에 있고 이게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뜬 길로 온 겁니다. 근데 이 in이라는 거는
이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던 명사가 일이 갔단 말이야. 관계대명사로 바뀌어가지고. 그니까 이 인이, 나 여기에 갈래,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이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하나, 한 단어로 장소니까 where가 된 거야, 이거. 그죠?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이 for라는 거는 뒤에 있었겠죠, 그죠? 뒤에. 어디 뒤에? apply 뒤에, 그죠? apply for 있죠, apply for. 1번, 지원하다 있죠? 2번, 적용되다 있습니다, 그죠? 자, 전통적인 법칙. 뭐예요? demand. 수의 법칙에 does not apply야. for.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형태의 제품이 give and goods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요 법칙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 오르면 안 쓰죠.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쓰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게 바로 give and goods래요. 그러면 비싸면 더 사고 싸면 안 산다는 얘기죠. 반대니까 그래요. 자, instead of 뭐뭐는 대신에 switch 바꾸는 거죠? 더 싼 replacement, 대체제. 우리가 소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소고기 값이 엄청나게 올랐어. 그럼 대체제 뭐야? 돼지고기 아니야, 그죠? 예. 대신에, 그 말이야. 더 싼 대체제로 switch 바꾸는 대신에 소비자들은 이거 소비하다겠다, 동사겠죠? 더 많은 gift and goods를 소비한대. 언제 가격이 올라가요. 그쵸? 그리고 less of them, 것들이 좀 적어? 적어. 가격이 감소하면, 그죠? 감소하면 뭐야? 수요도 떨어져. 희향하죠. 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 예. 중국에서 쌀은요, gift and goods입니다. 아, 알죠? 비싸면 안 사야 되는데, 비싸면 더 사. 싸면 더 사야 되는데, 안 사. 예. 왜냐면, 사람들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onsume죠. demand죠. 자꾸 바꿨죠? consume. demand. 여기는 어떻게 썼어요? purchase 이렇게. purchase. 요렇게 단어를 바꿉니다. 그죠? less of it. 쌀을 덜 구매해. 언제? 가격이 떨어지면. 그죠? 이유 있습니다. 이유. 이것에 대한 이유. 주어입니다. 예, 여기 대시 빠졌습니다. 대처리아입니다. 그죠? 쌀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거야. 다른 제품에 쓴 거죠. 다른 형태의 제품에 쓸 돈이 더 많아지는 거야. 뭐 같은 거? 고기. 그죠? 저 낙농 제품, 유제품들이요. 그러므로, 그죠? 그들의 지출 패턴을 바꿔버려요. 지출 패턴이 바뀌는 거야. 반면에, 그죠? 자, 여기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른 거에 쓸 돈을 더 갖게 된다고. 다른 거. 고기나, 낙농 제품 쓴다는 거야. 유제품에. 그럼 반면에 가격이, 쌀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먹죠. 예.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문법 하나. 이 spend라는 단어, 그죠? 예. spend는 뒤에 시간, 돈 나오고요. 뭐뭐 하면서 그럴 때는 ing 쓰면 되고요. 뭐뭐에 대하여 그럼 on 플러스 명사 쓰면 돼. 여기서 돈이 앞으로 간 거야, 이렇게. 그들이 쓸 돈, 이렇게 된 거죠. 형용사 정법이죠. 뭐뭐에 대하여, 네. 다른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쓸 돈이 더 많아져. 고기나 유제품, 낙농 제품에. 그래서 소비 패턴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그것도 복습 좀 하기.